Aiuta, cosa ho usato? Ne tengo tanto. Che nome? 옛날에 먹던 음식이라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해요. 고구마 줄기예요? 예. 아. 통영의 명산물이에요, 이게. 아,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 김치가. 네. 아. 옛날부터 이게 내려오는데 네. 이 껍질부터 벗겨야 되거든요. 네. 껍질 벗길 때는 아, 소금. 소금을 물에 풀어가지고 이 담가 한 30분 담가 놓으면 껍질이 잘 벗겨져요. 거꾸로 하지. 푹 잠기게 담그는 거예요? 잠기게 되니 그러니까 한 번씩 뒤져주면 돼. 이렇게 해서 한 얼마 정도 놔둬야 되나요? 한 30분이나 한 시간이나 일할 동안에 뭐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시간 그거는 모르고 옛날부터는 이리 하다 보면 네. 아, 눈이 시간이고 담가놓고 일하다 보면 그냥 예, 그냥... 일하다 보면 뭐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 하면 이거 김치 한번 먹으려면 네. 절구에다가 네. 고추 익은 걸 넣고 마늘 넣고 끓여가지고 절구루가 갈아 다 부셔 부셔가지고 이걸 해서 양념 넣어서 해놓으면 정말 맛있는데 요즘은 그만 믹서 지연대로 믹서기 갈아가 하니까 그런 깊은 맛은 없어. 그래도 옛날에 먹던 음식이라 지금 이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해요. 조금 소금물에 담가놨다가 이렇게 하면 잘 까지거든요. 껍질을 다 까야 되나? 네, 껍질을 다 까야 됩니다. 이게 밤새도록 깠잖아, 이거를. 네. 이게 까야 부드럽지, 껍질처럼은 못 먹어요. 예, 이래. 이래 하면 이게 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삶아서 이걸 끓는 물에 삶아가지고 말려요. 말려면 고사리처럼 아~ 고사리처럼 네. 겨울에 밑반찬으로 아~ 생선 찢을 때도 밑에 깔고 네. 칼치 조림할 때도 이거 밑에 깔고 하면 맛있어요. 밥 먹을 때 있고. 아, 말려놨다가 그냥 계속 쓰는 거네요? 예예 예. 데쳐서 말려놨다가 아~ 생 거는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은 이게 힘들어 보이지만은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들하고 회사 버릇 해가지고 저녁에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까면 금방 까요. 고추 빠놓은 됐나? 홍고추 간 거 고추 갈아놓은 거 보통 여름 김치 절구탕에 갈듯이 아니 여름 전구통을 이렇게 만들고 옛날에 보니까 여름 김치는 다 간 이게 들어가는 것 같아. 저게 부족하대서 아까 찍어서 일단 이거 다 넣어. 마늘 들어가는 맛이 있다. 마늘이 많이 들어가요. 맛있어. 예, 적고 액젓이 아니고 적고. 그래, 이게 기대는데 또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걸 가지고 좀 찜어야 돼. 아~ 응. 이걸 몰라서 그냥 해 먹는데 이걸 이 토익말로 뭐라 하나 하면 이거 질금질금한다 하거든. 잠깐만 어디? 이거 질금질금해야 돼. 아, 질금질금한다. 응, 질금질금 이걸 해야 되는 게 이래 해야 이 안에 멸치 간 양념이 배이거든. 그냥 있는 것보다 살살 가루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부서뜨린다라는 개념으로 김치 담아서 익을 때 보면 얘 왜 이렇게 쪼개지지 하는 게 있거든요.
찌어서 담은 거랑 안 찌어서 담은 거랑 먹어보면 맛도 달라요. 절구통에 아까 얘기했던 홍고추를 빻잖아요. 마늘도 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양념들이 아깝고 하니까 아예 이것도 빨 때에 거기서 다 양념을 해가지고 절구를 찍어갖고 거기서 이제 완성되는 절구통에서 완성되는 김치인 거지. 아, 김치를 절구통에서 담그는 거야? 이게 다 절구통에서. 왜냐면 양념이 아깝고 옛날 절구 식기도 쉽지 않은데다가 다 양념 아끼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된 것 같다. 됐다. 옛날에 이렇게 해놓으면 나눠야 된다. 아까 세 집에 나눠야 된다. 네. 좋아하는 사람 이 그냥 바로 먹어요. 그럼 여름 요즘 날이 따뜻하니까 한 3일 되면 익거든. 그럴 때 먹으면 또 맛있고. 예. 생으로 먹으면 익혀서 먹어요? 예, 익혔어도 한 3일 되면 저절로 익어요. 이것도 김치처럼 오래 보관하면 좋겠네요. 오래 보관은 못해요. 이거는 가대에서 간 먹는 음식 같은 개념이어서 한 번 만들면 거의 일주일? 보름 넘어가면 별로예요. 보름 되면 얘가 숨이 죽어서 콩나물 오래 묻혀 놓으면 숨 죽듯이 되거든요. 그때 별로 맛이 없어요.